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탐험의 48번째 시간인가 그럴 텐데요.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오늘은 야, 여러분 드디어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진짜 여러분 혹시 뭐 와이오밍, 무슨 아이다호 뭐 이런 거 못 들어본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몬태나 뭐 이런 거, 뭐 버몬트 이런 거. 하지만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캘리포니아주는 모르셔도 LA는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LA가 캘리포니아주에 있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만큼 캘리포니아는 여러분, 딱 캘리포니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황금, 태양, 해변. 아, 진짜 온갖 그 미국의 어떤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분위기가 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캘리포니아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떠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요, 캘리포니아가 지리적 위치가 보면요 기가 막혀요. 보면, 아, 여러분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런 황금 땅이 있을 수가 있죠. 아, 여러분 보시면 여기 네바다주는 완전 사막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산맥이 있고 이쪽으로는요 여러분 보세요, 녹지가 있습니다. 야, 진짜 금자락이 땅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놀라운 거 뭐냐면 로스앤젤레스도 여기 있고 뭐 샌디에고도 다 유명한 타운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역시 요 태평양 쪽에 면해 있다. 그래서 엄청난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또 특징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또 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비치도 많죠. 샌프란시스코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옛날에 황금 이런 것도 더 많았다고 하죠. 예. 네. 경치도 좋고요. 그래서 참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산타크루즈 내추럴 브릿지 주립 해변에서 자전거 타기. 여유로움이 느껴지는데요. 할리우드 같은 거 딱 보이네. 예. 캘리포니아주는 세계 최고의 관광 명소. 이거죠.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예. 해안부터, 그죠? 넓은 중심지, CLI 화강암 봉우리까지 황금의 주. 실제로, 이런 골든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유가 실제로, 황금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많죠. 예. 캘리포니아는 일생 일대의 경험을 선사한다. 그 다음에 방대하고 다양성도 가득하고요. 여러분 이거 한 번 방문으로는 진짜 이거 여러분 이건 한 몇 개월 돌아다니냐 다 둘러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해변에서는 서퍼들이 있고, 아, 자유로운 분위기, 문화와 즐길거리가 넘치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또 이 언덕이 딱 돼 있어서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 대자연도 아름답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는 또 여러분 와인이 또 유명하잖아요. 아, 이거 최고죠, 뭐. 위대한 대자연. 300개에 육박하는 주립공원과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자연도 굉장히 유명하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뭐, 트레킹 하기에는 뭐, 최고의 땅이죠. 그리고 뭐, 자전거 타기도 좋고, 뭐, 뭔가 아웃도어 스포츠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여기에도 좀, 뻗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레드우드 주립공원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300개가 넘는다니까, 뭐 대단하죠? 그죠? 산타크루즈라는 데 되게 유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서핑을 즐기거나 반짝이는 호수 위에 선상 가옥을 대회해서 머물러 보세요. 아, 진짜 좋다. 이런데. 문화는, 여러분, 도시에는 캘리포니아도 서부 개척의 또 끝지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상급 박물관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카멜바이더 씨, 아이딜 와일드, 그 다음에 라구나 비치와 같은 동네에는 예술이 담긴 문화유산이 풍부하다고 하고요. 팜스프링스 근근에서는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와, 페스티벌이 엄청 많군요. 재즈 페스티벌, 몬트레이 재즈 페스티벌 유명하죠. 그 다음에 또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 또는 멕시코 영향이 가득한 올드타운 샌디에이고 같은 데도 있고. 야, 그러니까 이국적인 문화를 즐길 수도 있다는 거죠. 샌디에이고는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바로 밑이, 그죠? 샌디에이고 바로 밑이 여기 바하 칼리포니아라고 그래서 여기 멕시코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또 멕시코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요. 또 서핑도 헌팅턴 비치라는 데는 또 최고의 서핑 곳이다. 그 다음에 할리우드도 있고요. 아이고, 너무 많아서 뭐 말하면 입이 아플 뿐입니다. 신나는 도시 탐험 샌프란시스코죠.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하, 여러분 진짜 환상적인 다운타운과 선셋 스트립
샌디에고의 유서 깊은 게슬램프 쿼터. 야, 진짜 이런 쭉 있고요. 다음에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 리조트가 있다고 하고, 시월드 샌디에고는, 야, 여기는 또 진짜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있다고 하네요. 정말 여러분, 그냥 미국에 단한 군데만 가야 된다 그러면 캘리포니아를 가십시오. 네, 이건 확실합니다, 그죠? 네. 호화로운 휴가, 그다음에 나를 위한 호사, 스파, 럭셔리한 스파도 있고, 그다음에 기품 있는 와이너리.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와인은 진짜 유명하죠? 나파밸리 뭐 이런 데, 그죠? 야, 그러면 값을 매길 수 없는 호사에는 끝이 없습니다. 멘도시노의 절벽에서 빛이 선물하는 세계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 석양. 야, 진짜 대단하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도 유명하죠. 야, 진짜 아름답습니다.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본토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휘트니산과 가장 낮은 지점인 데스밸리가 모두 차지하고 있다. 그만 여러분 지형으로도 이렇게 그 고저차가 있는 것만큼 이 문화적으로도 스펙트럼이 다양해 보이네요. 진짜 최고네요, 여러분. 아, 가봐야 할 곳. 첫 번째, 요세미티. 여러분, 여기는 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그다음에 금문교절이나 골든게이트 브릿지. 야, 이게 상징적인 장소로 되게 유명하죠. 야, 멋있습니다. 이거는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일 거예요, 그죠? 성향이 아름답다고 하고요. 여기 디즈니랜드도, 야, 여기는 뭐 본토에 있는 거니까 진짜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야. 아. 예, 디즈니랜드 진짜 가보고 싶다. 저는 일본에, 옛날에 일본에 놀러 가서 도쿄 디즈니랜드 가본 적은 있는데, 되게 옛날이었거든요, 그것도.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유명하죠. 여기 할리우드 본점이라고 할수 있네요, 그죠? 야, 대단합니다. 이거 사진이 안 나오냐, 예. 사진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넘어가죠, 유니버설 스튜디오. 다음 여기는, 이거 알카트레즈 감옥. 야, 이거 유명하죠. 여기 영화에서도 몇번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차이니즈 시어터라는 게 있네요. 와, 되게 진짜 중국풍으로 해놨네. IMAX 영화관. 야, 여기 보면은 무슨 영화 캐릭터들 막 분장하고서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들 많죠. 명예의 거리도 있고. 할리우드 좋아하시는 분 이런 데 가면 좋겠네요. 그죠? 타호호는 여기까지 있구나. 네바다주에도 타호호가 큰게 있는데, 여기도 경계에 있네요. 여기는 저거네요. 고산지대라서. 그것도 탈수 있네요, 스키도. 야, 해변에 서핑과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니, 동시에. 야, 진짜. 야, 여긴 어디야 또? 발보아 공원이래요. 샌디에고예요. 여기 좀 멕시코풍이 좀돼 있네, 그죠? 그리고, 와, 여기는 뭐야, 이건. 야, 이거 뭐, 뭐야, 메타세콰이어 같은 건가?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수령 한 1000년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미워 우주 국립기념물이래요. 완전 원시림 그대로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사막 같은 지형도 있어. 두 개의 사막이 만나는 교차리에 자리한 공원에 있다. 야, 여러분 진짜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축소판 같은 곳이네요. 뭐 사막도 있지, 고지대도 있지, 산도 있고, 호수 있지, 해변 있지. 진짜 딱한 군데만 가보라면 캘리포니아를 가는 게 낫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냥 여기 해변에서부터 고산지대, 그다음에 무슨 이런 데까지 사막까지 다 해볼 수 있네요. 야, 진짜. 자, 여러분, 그래서 뭐 관광 자원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이 역사와 문화 이런 것좀 알아볼까요? 해야 될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뭐 간단히 살펴볼게요. 문장은 이렇게 생겼네요. 생겼고 유레카라고 돼 있네요. 모토는 유레카. 이 유레카 찾았다 이런 뜻이 이런 뜻이죠, 유레카가, 그죠? 이게 그 역시 제일 서쪽에 있어서 가장 나중에 발견한 그런 또 땅이겠죠, 그죠? 야, 서핑이 유명하다고 그러고, 야, 여기 딱 좋은 땅에 딱 적을 받고 있네요. 보통 민주당 텃밭이네요. 진보적인 사람이 많고, 아마 다인종이라서 저뭐 흑인들도 많이 살고 그렇잖아요. 아시아인도 많이 살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좀 많은 것 같고. 오,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캘리포니아. 예. 미국 서부의 주 태평양과 접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구가 미국계 1위다. 그만큼 살기 좋아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그렇겠죠. 3,900만 명이. 와, 진짜
남한 면적의 4.28배래요. 경제 수준이 높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만 한 따로 떼어서 한 나라로 볼 경우에 세계 5위가 될 정도의 수준이라니까 진짜 미국의 그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미국의 수준을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쨌든 뭐 영국, 프랑스의 경제 규모를 초월하는 데다가 캘리포니아의 인구의 32배가 되는 인도까지 저기다. 초월할 정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시죠? 그다음에 주요 도시 보십시오. 다 그냥 유명한 데 아닙니까?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오클랜드, 산호세. 야. 하지만 주도, 주요 도, 주의 대표 도시는 세크라멘토다. 세크라멘토의 캐피탈은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주의 대표 도시는 세크라멘토다.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마스코트는 지금은 멸종되었다고 전해지는 캘리포니아 회색곰 그리즐리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 멸종됐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고 명칭의 유래는 캘리포니아 반도. 그래서 이 지역에 도착한 스페인 콘키스타도르들이 캘리포니아 반도를 섬으로 착각하고 그곳에 칼리포르니아라고 이름을 붙였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까 기치도 보셨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 일단 이쪽으로 왔겠죠.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 섬인 줄 알았던 거겠죠, 여기가. 옆에서 바하 칼리포르니아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름 따왔나봐요, 그죠? 예. 그렇다고 됐고. 어쨌든 스페인은 원래 땅이었다. 서쪽은 주로 스페인 땅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쨌든 멕시코라 됐다가 또, 그 다음에, 미국과 멕시코 전쟁 또 해서 캘리포니아 공화국이 건설되고 미국과 합병하게 된다. 비슷하네요. 예. 텍사스주랑 비슷하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요, 19세기 중반에 사금이 발견되면서, 여러분, 사금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강에서 이렇게 떠내려오거나 하는 그런 모래 같은 걸 이렇게 걸러내면은 거기에 금이 포함되어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사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 개척민들이 너도나도 캘리포니아로 몰려간 것을 바로 이게 그 유명한 골드러시라고 하죠. 골드러시라고, 골드러시를 다룬 채플린의 영화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증기선도 운행하게 되게 돼 있고요. 뭐 그런 게 쭉 있다. 예. 그다음에 인구는요, 역시 위치와 역사상의 이유로 그 스페인 계통, 스페인 비율이 높다. 그럼 뭐 이거야 뭐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아래가 바로 샌디에고에서 바로 아래가 멕시코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그러니까 그죠? 예. 태평양이 열려있는 위치상, 그 다음에 동양인 이민자들도 처음에 이곳을 정착지로 택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코리아타운 많잖아요, 그죠? LA 같은데. 대신 흑인 인구의 비율은 미국 전체 평균보다 낮다고 하네요. 흑인 인구는 이 주에서는 동양계 인구보다도 적대요. 그렇구나. 흑인도 뭐, 어쨌든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어도 많이 쓰이고 있다. 그 다음에 제2의 언어로 스페인어가 자주 쓰인다. 그렇다고 하고요. 하죠. 네. 그 다음에, 다문화가 정착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옛날에 그 LA에서 폭동이 일어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죠? 네. 그래서 뭐, 백인이 40%, 히스패닉 37%, 아시아인이 15%니까 많은 편이에요. 아시아인이. 그죠? 네. 와, 진짜. 와. 그래서, 교육은 중요한 대학 많죠. 네. 캘리포니아 대학이 교육 프로그램, 이 좋다. UC 버클리, 이것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UCLA도 유명하고, 그죠? 이런 게 쭉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는 유명하죠. 이게 됐다. 그래서 예술 쪽으로는 동부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상업 예술이 강력하다. 그렇네요. 야, 그래서, 디자인 분야에서는 서부의 예술 대학들이 미국 내에서 최고의 라인업으로 포진해 있다. 야, 진짜 그러니까 조금 상업적이면서 좀 개방적이면서 그런 뭐 어떤 그런 거 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토이 디자인 이런 것도 하는 그런 데가 있네요. 야, 진짜 좋네요. 되게 진취적으로 역시 진취적이에요, 그죠? 이런 데는. 예. 그다음에 디즈니 본사, 할리우드 산업 디자인 회사들 뭐 이런 게 있고 또 자동차 회사들의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다. 산업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산업 예술과 예술 산업 두 개 다 발달해 있겠네요. 그죠? 지형. 여러분, 근데 이거 지형 보니까 되게 지형이 복잡해요. 진짜. 아까 좀 보셨잖아요.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태평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기후가 존재하는 거는 또 이렇게 기니까 그렇죠? 위도가 다양한 위도에 다양한 게 분포돼 있으니까 그죠? 해안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서 여름철은 건조하고 겨울철은 비가 많다고 하고요. 강수량이 매우 적다. 야,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가뭄이 계속 심화되는 추세라니까, 아, 진짜 그거네. 물 부족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내륙 지역은 고산, 한대, 온대, 사막 기후 등이 모두 나타난다. 그래서 내륙은 진짜 좀 살기가 어렵겠다. 그죠? 그래서 좀 해안 쪽으로 도시들이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그 레드우드에서 부피가 가장 큰 나무 제네럴 셔먼트리가 있대요. 야. 네, 그래서 휘트니산과 데스밸리가 공존한다. 그다음에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고 산 안드레아스 단층과 영향이니까 미국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난다. 예, 아이고 그러네요. 야, 근데 알래스카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알래스카는 피해자가 별로 없는데 왜냐면 인구가 밀도가 적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피해 규모는 알래스카를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네요. 예. 1906년에 벌어진 지진에서는 3,500명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망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짜 도시에서, 근교에서 지진 나면은 진짜 그 쓰나미부터 시작해서 난리 나겠다. 그죠? 아,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산업과 경제는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이고,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세계 GDP 5위라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 광역권에는 그쵸 유명한 실리콘밸리가 있죠. 여러분, 진짜 미국의 IT 산업을 이끄는 구글이 있다니까 말다 했죠. 지금 제가 송출하는 이것도 구글을 해서 송출하는 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그다음에 할리우드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게임 회사들도 많고, 블리자드, 라이엇 게임즈가 여기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샌디에고 인근에는 세계 최대의 군산 복합시설, 전투기 군함을 생산하는 곳이 있다네요. 와, 진짜. 근데 텍사스의 버금가는 미국 제2의 유전지대라니까, 도대체 못 가진 게 뭐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거기에 더해서 최근 대규모로 셰일가스가 개발된다. 야, 진짜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겠죠? 예,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 사는 특징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연고로 두고 있는 야구팀만 무려 다섯 개다. 미국에서 마리화나 생산 및 소비 1위다. 그리고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 소득에 비해서 집값과 생활비가 과히 비싸다.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안 지역은 부유한데 상대적으로 내륙 지방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 격차도 문제가 된다. 여러분의 농업은 헬리콥터나 뭐 경비행기로 농약을 뿌려야 될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첨단 산업으로 유명하지만 농업도 웬만한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생산성 차라가다. 도대체 진짜 안 가진 게 뭐니? 아, 진짜. 과일과 채소 재배. 그렇죠. 아몬드와 포도의 생산량은 미국 최대다. 오렌지, 캘리포니아 오렌지 또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죠. 플로리다에 비해 적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죠. 야, 쌀도 대규모로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다음에 쌀 생산은 미국에서 아칸소 다음으로 2위다. 진짜. 그다음에 또 나파밸리에는 와인 생산지로 유명하고 로버트 본답이라는 사람이 또그 여러분 최고의 와인을 만들어내서 여러분 그 파리의 기적인가? 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기 프랑스랑 미국 아 저기 뭐 세계 최고의 와인 시음가들 데려다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블라인드 테스트. 이렇게 상표를 가리고서 그 와인을 마셔보고 어디가 제일 맛있냐? 그때 이제 미국이 참전을 했는데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사람들이 다 미국을 무시했거든요. 야, 니네들이 무슨 와인을 만들어, 임마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파리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아 당연히 와인은 프랑스지,
그래서 이제 프랑스 최고의 와인과 그 미국의 와인을 이렇게 가리고서 맛을 봤는데 1위부터 10위 중에서 뭐 미국 와인이 7개나 들어갔다는 것인가? 1위가 미국 와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죠, 그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개관. 정치는 민주당 텃밭이다. 이것만 알아두실 필요는 있고요. 역대 주지사들 보면 헐리우드 배우들도 있네요. 다고 하고요. 남북 갈등. 그래서 여러분 보면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4천만 가까이 되면서 경제권이 샌프란시스코 중심한 곳과 로스앤젤레스 중심한 남부, 북부와 남부로 돼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스포츠도 보면 뭐 NBA도 LA 레이커스 뭐 이런 팀하고 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같은 팀이 또 이렇게 준수한 팀들이 그죠? 서로 이렇게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남북 대립이 있다. 그런 게 있네요. 그런 게 있고, 여담. 미국인들 사이에서 캘리포니아를 놀려먹을 때 쓰는 말로 캘리포니아에선 모든 게 발암물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유래는 1986년 신설된 법안이 있다고 하네요. 이 제품은 캘리포니아 주에 의해서 발암성 혹은 태아에 의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지정된 화학품은 포함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상품에 붙어 있는 게 많아서 이것 때문에 여기에 캘리포니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논리기 위해서 그런 거 보죠.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대중매체 이것도 너무 많아서 뭐 여러분 출신 인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많을 것 같은데요. 리처드 닉슨. 패튼 장군이 여기 출신이네요. 그 다음에, 닉슨은 여러분, 저거죠? 대통령, 그죠? 스티브 워즈니악. 스티브 잡스가 또 여기 출신, 샌프란시스코가에서 자랐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애플도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있다. 그 다음에, 기네스 펠트로도 여기 여러분, 배우는 진짜 얼마나 많겠어요. 할리우드도 있는데. 니콜라스 케이지, 그레고리 펙, 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네요. 그죠? 더스틴 호프먼, 데이비드 핀처 감독, 그죠? 드루 베리모어, 드웨인 존슨, 이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여기 출신이군요. 이거 뭐다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릴린 먼로, 그다음에 엄청 많네요, 이거. 야,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엄청 많네요. 할리우드가 있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태어나면 또 할리우드로 진출할 가능성도 조금 더 많은가 보죠. 그죠? 톰 행크스도 여기 출신이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여기 스포츠계도 너무 많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베리 본즈 뭐와야 진짜 엄청나네요. 여기 뭐 타이거 우즈도 여기 출신이고 뭐야 뮤지션도 그냥 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 다 보려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미국 최고의 땅이다. 갑오브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안에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진짜 딱한 군데만 가야 된다. 미국에. 시간이 없어서. 그럼 캘리포니아 가십시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좋은 게 많지만, 그죠? 좋은 데가 많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한 군데만 가야 된다면요? 그죠? 그러면 여길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아, 너무 재밌었네요. 이거 할게 되게 많네요, 여기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이제 한 3주가 남았는데, 3개 주가 남았는데, 하와이랑 또 뭐가 있지? 또? 지금 안한게 뭐가 있죠? 워싱턴주, 하와이야. 워싱턴주하고 또 뭐가 있지? 몇개안 되는 주가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고 이제 미국 탐험은 이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